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 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 TV 꼭 구독해 주세요. 자, 오늘 뉴스 3 첫 번째 네. 뉴스는 어제 저희가 처음으로 저녁 시간에 ETF 마켓워치라는 코너를 또 신설을 했는데 ETF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참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실제로 내년에는 ETF 시장이 뭐 100조를 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은 투자의 어떤 방법이 딱 두 가지잖아요.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네. 그런데 이제 직접 투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삼성전자 사시고 뭐 하이닉스 사시고 이런 게 직접 투자고 간접 투자라는 건 이제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음흠. 하는 건데 그 간접 투자라는 게 뭐 사모 펀드도 있고 공모 펀드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주식형 펀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간접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 하기 전에는 기대가 엄청난데 하고 나서는 사실은 아니 뭐 좋은 면도 있죠. 잊어버리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게 내 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것도 불투명한데다가 또 이 그 PB라든지 뭐 이런 조직에서도 유치를 할 때는 뭐 이렇게 상세히 가르쳐 주다가도 딱 들어가면 아 그때부터는 잡은 물고기 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야 이게 그 간접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우리의 투자의 실력이 이렇게 인해스되는 투자의 실력이 이렇게 고양되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맡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이렇게 큰 펀드일수록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가 지금까지 별로 좋지 않았던 네.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는 게 ETF죠. 이거 펀드입니다. ETF의 F가 펀드잖아요. 상장지수 네. 펀드라는 건데 그게 이제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상장을 해놓고서 가입하기. 사실은 펀드 가입하는 거 똑같은데 뭐 수수료라든지 거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놓은 건데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는 거죠. ETF가. 네. 왜냐하면 어제도 그 최창규 본부장이 다 설명하더군요. 뚝뚝뚝뚝 누르니까 거기에 뭐가 편입돼 있고 뭐 몇 프로고 다 나오잖아요. 네네. 물론 공모 펀드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공모 펀드, 사모 펀드 있지만은 안 보게 되더만. 네네. 그러니까 투자의 실력을 같이 배양하는 데는 참 ETF가 좋은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ETF가 굉장히 커져갔는데 차트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글로벌 ETF 시장 순위 현황이거든요. 종목수로는 뭐 미국이 2,552개로 압도적으로 1등. 그 다음에 캐나다, 독일, 중국, 영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한국이 520개가 상장이 돼 있어서 7위고요. 순 자산 총액으로는 저 밑에가 있습니다. 11위. 581억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압도적으로 미국이 6조 이상 6조 달러 이상 되니까 뭐 네. 뭐 볼 필요도 없는데 근데 이제 조금 시사할 수 있는 거는 일평균 거래 대금은 한국이 3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아, 총액은 11인데 네. 거래. 자산 총액은 저 11인데 일평균 거래 대금은 한국이 3위, 미국 중국 다음에 동메달이네. 네네. 네. 네, 저것도 좀 시사할 바가 있는 건데 어쨌든 한국의 ETF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헤드라인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은 내년 정도 되면 우리 ETF 시장 규모가 이제 상장된 ETF의 시가총액이겠죠. 네. 100조 이상 되는 그런 시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ETF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ETF가 계속 이렇게 보면 진화하고 있어요. 원래 뭐 ETF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코스피 200 뭐 이런 거죠. 그거 이제 네. 추종하는 ETF고 그다음에 정프로가 손절쳤던 고버스 같은 거. 네. 그런 건데 요즘에는 테마형 ETF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원래는 뭐 삼성자산운용 어제 뭐 최창규 본부장이 속해 있는 조직이죠. 그리고 미래자산운용이라든지 이런 대형 자산운용사들 위주로만 이렇게 참여가 됐잖아요. 아는 ETF 이름 한번 대보세요. 코덱스. 네. 타이거. 또. 아이셰어스. 아, 그거 이제 물건 넣어. 네, 물건 넣어보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리랑. 아리랑. 네. 아리랑 어디 건지 알아요? 아리랑은 한국 거죠.
한화자산은요. 한화. 아, 한화. 한화그룹 있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KB스타. 아, KB스타. KB스타. 네, 네 KB스타. 이걸 하면서 아, KB스타. 너무하네. 이렇게 한번 이제 저희가 다시 강조해 드리는 거죠. KB스타입니다. 네. 아, 일부러 이렇게 메타버스 스스로 ETF 투자 KB스타와 함께 가셔야죠. 네. 그 다음에 네. 또 뭐가 있나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말고도요. 에, 그 예를 들면 이런데 메르츠 자산운용,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이런 데들도 ETF 시장에 속속 진출을 에,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액티브 ETF란 말이죠. 그러니까 액티브 ETF라는 건 그저 그냥 지수 추종하는 거 아니라 거기서도 이제 펀드 매니저의 어떤 재량권을 좀 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참여자들이 는다라는 건 에, 굉장히 ETF 시장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이제 예, 선수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 공모 그 펀드라든지 사모 펀드. 왜냐하면 ETF 시장이 크게 된 것도 워낙에 사모 펀드들이 대형 사고들을 빠망 쳤잖아요. 그리고 사모 펀드 딱 그러면 아 투명하지 못한데 뭔가 좀 구린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ETF를 사면은 매일 매 순간 매 초 매 시 자기의 펀드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이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 네. 이런 것들도 아마 ETF 시장이 급속도로 크는데 에, 기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그 ETF 크는데 이런 테마형 ETF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수소다, 전기차다, 뭐 또 요즘 메타버스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ETF 시장이 굉장히 커가는데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에, 상관계수라고 그러죠. 그 지수와 에, 0.7%의 상관계수를 유지해야 돼요. 저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이제 ETF가 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이걸 조금 완화시켜 달라는 업계 이제 민원도 있고 그걸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거보다 그 낮으면 상폐 규정 상폐하게 되는데 이걸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저희가 예고해드린 바대로 ETF 마켓워치라는 그 코너죠. 네. 코너를 삼성자산의 최창규 본부장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 내년 되면 그 ETF 시장을 별도로 보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3프로TV가 먼저 실행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짧은 기간에 ETF의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액티브하게 최창규 본부장이 준비를 할 테니까 ETF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ETF가 다 수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까 이제 표에서도 보셨듯이 ETF 마켓이 커지면 커질수록에 네. 투자가 좀 장기화되고 또 잦은 매매를 조금 덜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함께 해본다. 그런데 지금 우리 ETF는 매매가 좀 많네요. 아마 이게 곳버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 ETF를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이제 내가 해서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네. 안 하시는 분들도 ETF의 흐름 같은 걸 잘 봐야 시장이 또 어떻게 그렇죠. 움직이는지 그것도 아실 수 그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그 연금 계좌에 ETF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대형 증권회사 4개 그러니까 미래에셋, NH투자증권, 네.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의 기준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예, 그렇죠. 네. 이 ETF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8,084억 원인데 아. 이게 10월 말 현재 2조 4,151원 급증했어요. 음흠. 연금 계좌에서 이제 ETF를 지금 나오죠. 예, 저렇게 급증하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연금에 네. ETF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ETF에 대해서 관심을 충분히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ETF 시장을 보면 두 가지 ETF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정프로가 얘기했듯이 시장을 큰 추세로서 흐름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엄청 커지고 있는 ETF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네. 배당주가 이제 요즘에 연말되면 각광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12월 뭐 거의 28일인가요? 하여튼 네. 29일인가 그때쯤이 이제 그걸 갖고 있어야 배당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배당주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올해 납회가 3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29일 전, 그러니까 28일에는 사셔야 네. 배당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때 사는 게 가장 이익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때 사고 1월 며칠 팔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때 되면 이제 배당락이라는 걸 대부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배당락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또 12월 초에 사면은 또 시장 리스크에 노출이 되니까 네. 대체로 이제 자료를 보니까 한 1, 2주일 정도 먼저 사는 게 수익률도 제일 좋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시가 배당률이 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FM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200 종목의 예상 배당 수익률이죠. 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입니다. 네. 이게 평균 2.39%인데 2019년에 2.24였고 2020년에 2.23%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0.2% 가까이 2%포인트 가까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실적이 작년보다 좋죠. 거기다 주주 환원의 분위기 같은 것들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총액은 코스피의 배당 총액은 그 작년 기준으로 33조 1638억 원인데 네. 올해는 이것보다 더 높은 배당 금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작년엔 사실 은행주라든지 이런 것들 네. 사실 당국에서도 위험하니까 배당 좀 자제해라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잡혔고 또 기업들도 뭐 실적은 어떻게 좋아진 기업들도 있었는데 워낙 네. 이제 코로나 연간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배당을 좀 자제했던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역시 작년에 배당을 안 했던 부분 또 줄였던 부분을 이제 늘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하시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카렌더 데이 기준으로 12월 28일에는 여러분이 사셔야 12월 30일 기준으로 배당 기산일 기준으로 넘어가니까 네. 그렇게 사셔야 되고 반대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죠. 나 배당 안 받을래. 왜?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너무 높아서.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거 그 PB들 분 중에 그 계산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있잖아요. 더 자산이 많은 분들은 대주주 과세. 그것도 똑같이 배당 기산일 기준으로 이제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을 보니까 삼성증권이었습니다. 8.1% 그리고 NH투자증권이 7.27 우리금융지주가 7.1% 그래서 주로 이제 금융주들이 배당을 네. 8%나 해요? 아니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높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기간 중에 주가가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뭐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작년 정도의 배당을 한다면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우리금융지주 올해 배당 추정치를 발표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대입해보면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금융이 7.1, 하나금융투자가 하나금융지주가 6.85, DGB가 대구은행이죠 6.67, 기업은행 6.51, BNK가 6.46, 뭐 이렇게 은행주 금융지주들이 배당 수익률이 높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 외에 업종으로 현대공업, 현대중공업지주가 7.31, 금호석유가 6.48, 포스코가 5.83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을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으니까 배당주 투자를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기업도 고르시고 매매 타이밍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선주들은 그러면 이 배당이 좀 더 많이 가나요? 통상 그렇죠. 그렇죠. 뭐 우선주는 아시는 것처럼 배당 우선하는 거니까 배당을 안 할 경우에도 배당을 할 수 있고 배당 금도 조금 더 주게 되는 거. 다시 대신 아시죠? 의결권은 없고. 의결 뭐 하지도 않는 거 뭐. 예. 근데 우선주 투자는 네. 배당도 투자하시는 분들 좀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보통주보다 훨씬 비싼 그 우선주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는 배당 수익률이 전혀 의미가 없죠. 아, 네. 예, 심한 경우에는 보통주보다 10배 비싼
우선주 뭐 삼성중공업 같은 거 그런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거는 뭐 배당 받으려고 그런 우선주를 사시면 안 되죠. 자, 뉴스 3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양극화 심해진다,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에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네. 정도를 가져간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라는 데가 있나 봐요. 여기서 네. 이제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0이라는 거를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불평등의 기준을 소득, 부, 성별, 탄소 배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불평등 수준을 봤는데 그 소득은 이제 연금과 실업보험을 반영한 세전 금액이래요. 네. 근데 우리 보고 우리 한국의 성인 인구의 평균 소득이 3만 3천 유로랍니다. 우리 돈으로 3,843만 원. 예. 이 정도면은요. 네. 서유럽 국가하고 비슷하대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올해 저 국민 총 소득 중에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인당? 예. 3만 한 1, 2천 달러? 3만 5천 달러 넘어가. 3만 5천이 넘어요? 예. 예. 3만 5천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체로 서유럽 국가 되게 잘 사는 서유럽 국가 말고 일반적인 네. 서유럽 국가하고 비슷한 수준 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2021년 기준 상위 10%입니다. 소득 기준으로 1인당 15만 3,200 유로, 즉 1억 7,85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10%가 전체 소득의 얼마 46.5% 거의 절반. 네. 예, 그리고 하위 50% 그러니까 중간 순위 이하라고 봐야죠. 여기는 1인당 1,600 유로, 즉 1,233만 원 전체의 16%를 갖고. 네, 그래서 이 불평등도가 굉장히 심각한데 상위 10% 하위 5%의 간의 격차가 14배가 네네. 난다는 겁니다. 서유럽 국가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소득 수준은 비슷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불평등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런 건데 사실 이렇게 이런 추세가 갑자기 어떻게 해소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 하위 이제 소득 분 소득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이전 소득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보조금이라든지 뭐 네네. 혜택이란. 그러면 이제 그게 다 세금으로 전가가 되고 아니면 이제 국가 부채가 이제 정부 부채가 이제 늘어나는 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결국은 사회 불안정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전체 근로소득에서요. 여성의 점유율은 1990년도가 27.3%였고 2000년도가 29.3, 2010년도가 30.9, 2020년도가 32.4로 점차 늘고는 있는데 여전히 네. 남성 대비해서 크게 낮았는데 서유럽이 38%고 동유럽이 41%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그러네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불평등 지수나 소득 이런 것들을 네. 서유럽 국가들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비교를 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이색적인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남성과 여성 간의 소득의 차이는 여전히 서유럽 국가들을 위해서 많이 근데 많이 축소되고는 있다 네. 이런 거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상위 10%가 1억 얼마라 그랬죠 제가? 1억 7,850만 원을 보나요? 1년에? 네. 상위 10%면 그 정도 벌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많아서 놀라신 거예요? 상위 10% 요즘 근데 뭐 대기업 다니는 분들 보면 뭐 몇 년 차 되면 뭐 7, 8천 이렇게 버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출발은 1억 7,850인데. 네. 아, 정프로는 매불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익숙한가 보다. 좀 어색한데. 2, 3억씩은 벌어야죠. 어쨌든 네. 조금 더 이런 상위 10%와 네. 하위 50% 간의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 네, 그리고 아마 평균 네. 10%니까 그렇지만 네. 아마 상위 한 1, 2%는 또 뭐 한 몇 억, 몇십억 뭐 이렇게 또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사실은 10% 딱 걸려있는 사람들도 뭐 1억도 채 안 되기도 하는데 다 같이 평균을 끌어올려줬겠지요. 네, 그렇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넘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매불쇼 얘기는 사과합니다. 부러워서 그렇지 뭐. 아, 우리 정프로 많이 벌어야 돼요. 애들이 셋이라. 나는 뭐 사실 쓸 데도 없어. 자, 그러면 오늘 뉴스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얼른 또 여러분 기다리시는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